네, 악수로 하겠죠. 네, 그리고 우리 박수현 대표님 박수현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힌트박스로 네, 힌트박스는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테이퍼스타가 역시 체력을 좀 뛰어난 한수로 하겠는데요. 제가 하나, 둘, 셋, 팔팔에 한 손을 쓰면서 됩니다. 네, 가겠습니다. 자, 케이팝스타 신주 파이팅! 네, 바라보겠습니다. 시간은 오늘부터 컨텐츠 일진지 저희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1990 데뷔를 하셨어요. 데뷔곡으로 날뻔한 것에 이곡을 만들어주셨습니다. 현재 2PM 원더걸스 네, 우선은 한번 네, 인사를 박진영 대표님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저는 K-POP 스타 시즌2 첫 녹화를 시작하면서 아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마음이 들뜨지 않았나. 왜냐면 그 직전에 시즌2 녹화 직전에 까지 두 달 동안 사막에서 전화랑 TV랑 인터넷을 끊고 살다가 녹화 날 들어와 딱 한국에 들어와서 첫 스케줄이었습니다. 태양이 나온 거를 저는 보고 아 진짜 형이 물이 올랐구나. 내가 두 달 동안 사막에 왔다 오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하이양의 어떤 정말 하이양만의 색깔을 탁 뽑아내서 그걸 완벽하게 살린 프로듀싱이 아니었나. 예, 정말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하이양, 지민양, 아연양 이게 어느 소속사라는 생각이 잘 안 들고요. 그냥 다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그게 YG에서 나오던 SM에서 그거보다 무조건 응원하는 마음이 있다고 할까요? 굉장히 잘 봤습니다, 저는. 박지민 양이 데뷔하는 과정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두 달 동안 떠나 있어서 사실은 제가 박지민 양과 백아연 양의 데뷔 무대나 음악을 뮤직비디오를 아마 제일 늦게 봤을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돌아오고 나서 또 오자마자 K-POP스타 녹화하느라고 한 이틀 뒤인가 이제 처음으로 다 봤는데 지금 가장 복잡을 하고 싶은 건 사실 백아연과 박지민 양이고요. 일집에 작업을 못해서. 그리고 당연히 형하고도 그 전에도 이제 하이양 데뷔할 때도 이제 곡을 같이 쓸까 막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형하고는 또 워낙 가까이 많은 얘기를 나눠서 아마 저희 회사에 온 가수에 YG가 작업하는 일도 있을 수 있고요. 또 YG에 간 가수가 제가 작업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이미 뭐 제가 세븐 음악 작업을 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JYP의 대표가 박진영 말고 작곡가 박진영이 따로 있으니까 예, 그게 SM에 간 가수든 YG에 간 가수든 너무 재밌는 일이죠. 예.